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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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씨. 오 대박 대박.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쯔리쯔리쯔리박입니다. 저는 지금 낙산포트 갯바위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아이 포인트가 조금 거시기하죠. 예,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밑밥 많이 뿌리면 여기까지 고기가 들어오겠죠. 밑밥 싸움이에요. 밑밥 싸움. 아 이게 뭐야 이 그지. 어? 고기 달려있다. 여러분 고기가 달려있네요. 이게 뭐지? 전갱이 새끼 같은데? 아 아주 예쁜 전갱이 갱이갱이 전갱이 새끼가 한 마리 잡혔네요. 온 동네 고기들 다 모여라. 내가 오늘 밑밥 100만원어치 뿌리고 간다. 아이씨 다 먹어라 이씨. 아 이게 뭐야 밑밥을 한 바가지를 뿌렸는데 또 전갱이 새끼가 물었네요. 아이씨 아이 물 거면 큰 놈이라도 물든가. 아이 짜증나 죽겠네. 아이씨야 아이씨 큰일 났네. 아이 이번에는 고등어 새끼인데요. 아 이번에는 고등어 아주 예쁜 고등어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아이 연장아이씨 아이 꼬라지 보니까 또 고등어 새끼가 문 것 같아요.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전갱이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 이건 뭐야 풀떼기. 아이 어떡하죠 요런 놈들밖에 없어요. 포인트 옮겨야 되나. 아이 미치겠네. 그래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 오늘 너울성 파도가 심한데요? 오 대박. 오 대박. 아 요즘에 시방에서 더위 먹은 삼치들이 올라온다 그러던데 시방이 나갔걸. 괜히 여기 먼 양양까지 와갖고 아이 고등어 새끼들 잡고 앉아있네. 아이 또 고등어 새끼예요. 고만 물어라 경고한다. 아이씨 잡았다. 아이씨 빠졌어요. 아 진짜 와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다. 아까 영상에 찍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고기가 꽤 컸어요. 고등어인지 전갱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씨 아 미쳐버리겠네. 새끼들 물지 말라고 소심을 깊게 줬거든요. 그래도 무네. 아 미친 새끼들 씨. 아 이제 모르겠어요. 물라면 물고 말라면 말어라.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아우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더운 거요. 고기는 발 밑에 있다는 얘기가 있죠. 예, 요 앞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 뭐 입질하는데? 어 뭐가 입질이 있어요? 설마 고등어 새끼는 아니겠죠? 아이샤 아 고등어 새끼는 아니에요. 전갱이 새끼네요. 와 요번에 올라온 고등어 새끼는 조금 큰데요. 한 10cm는 될 것 같아요. 와 또 두 마리나 올라왔습니다. 아 대박이죠. 그래도 동명항에서 잡히는 새끼 고등어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아이씨 와 진짜 벗어날 수가 없네. 벗어날 수가 없어. 아 징글징글하다 진짜. 너 자꾸 올라오면 확 먹어버린다잉? 조심해라잉? 아이씨! 아휴, 진짜. 야, 니들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아이씨. 어차피 계속 해봤자 고등어 새끼랑 정갱이 새끼밖에 안 올라오니까 채비를 바꿔갖고 여기도 삼치가 있는지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아, 삼치 큰 놈 하나 뿌려라. 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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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칭 트위칭 릴링 릴링 홀링 다시 릴링 릴링 살살 살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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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링 아이 읍잖아 이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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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오 대박 대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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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여러분 여러분 대박이죠? 정갱이에요 정갱이 엄청 크죠? 여러분 사이즈 좋습니다 예 메탈에 안 물고 고등어 카드채비에 물었네요. 대박이죠? 한 사이즈가 25cm는 되는 것 같아요. 아, 대박. 아, 너 물속에 있으면서 여지껏 안 물었어. 아, 짜증나게. 요번에 한번 놔줄게. 다음에 잡히면 잡아먹는다. 빠샤! 아, 입질 있었는데. 아, 대박. 아이씨. 아, 빠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샤! 오, 오, 아이씨! 아! 아, 아까 치면 던지면은 바로 숏바이트가 있었는데 다 도망갔나봐요. 아, 젠장아. 뭐지 뭐지? 입질이 있는데 크지는 않아요. 또 고등어 새끼인가? 아이 그러네. 아 이거 고등어 카드채비라서 그런지 자꾸 고등어가 무는데요.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갖고 낙산항 내항 쪽으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작년에 정갱이랑 삼치랑 많이 잡았었거든요. 예, 지금도 있나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오, 여러분들. 대박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기 개새끼들 보이시죠? 오, 대박. 물속에서 새끼 고등어 잡아갖고 잡아먹고 있어요. 오, 대박. 오, 대박. 아, 이게 뭐야. 망댕인가? 여러분 이상한 거 잡았어요. 뭐지? 오 예쁘게 생겼네. 오케이 오케이 뭐 잡힌 것 같아요. 으쌰. 오 힘 좀 쓰는데. 으쌰. 에 황어 새끼네요 황어 새끼. 아 그래도 손맛이 아주 좋습니다. 뭐야? 아 너 왜 여기서도 나와? 너 피해서 여기까지 왔구만. 아 지금 낚시고 나발이고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또 고등어 새끼네. 아 여러분 낚시는 그냥 여기서 접도록 할게요. 여기도 고등어 새끼밖에 없네요. 여러분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할게요. 여기저기 다 쑤셔봐도 고등어 새끼들밖에 안 올라오고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더워갖고 쓰러질 것 같아요. 낚시고 나발이고 더 못해먹겠습니다. 이상 재미 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와, 죽었다.